빠방 하이. 다들 라면 좋아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라면인데요. 새벽에 보글보글 끓여서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지금 먹으러 갑니다. 는 아니고요. 저 같은 라면 덕후가 많아서 그런지 별의별 제품이 다 있는데요. 상어 지느러미 맛 라면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외에도 신기한 라면이 많다는 것. 세계의 특이한 라면들 탑5 시작하겠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을 얘기한다? 리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리신은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회사. 봉지라면의 원조인 치킨라면은 물론 세계 최초의 컵라면까지 개발했죠. 리신은 명실공히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 국가별 현지화를 하며 끊임없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만든 거야?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많다는 것. 병맛 라면으로도 유명한 리신 컵누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브로콜리 맛 컵누들. 독일을 겨냥 출시한 헬시한 느낌의 라면인데요. 비주얼 보이시나요? 당시 샐러드 인기에 맞춰서 나왔다는데 이거 먹느니 그냥 샐러드 먹겠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한정판 다초이 컵누들. 다초이는 돼지 내장에 말아먹는 고기국수인데요. 이걸 컵누들로 만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맛은 좋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싱가포르풍의 라쿠사 컵누들,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커리 컵누들. 이렇게 국가별 별미도 있지만 신기한 신메뉴도 쏟아집니다. 이건 뭔가요? 라면 위에 마요네즈 한 덩이, 베이컨 감자 마요라면. 베이컨과 감자와 마요네즈의 조화,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죠. 여기에 별첨된 마요네즈 듬뿍 뿌려 먹으면 꾸덕꾸덕 혈관 폭격입니다. 타코를 좋아하는데 주변에 타코 가게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편하게 라면으로 드시라고요. 토마토, 체다치즈, 소고기, 양파 등 타코의 주재료가 어우러진 타코맛 컵누들입니다. 고기 미니아들 집중하세요. 이건 고기 때려 박은 컵누들 미트킹. 고기 큐브 함량이 정말 높다고 합니다. 아니요, 럭셔리한 게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상어 지느러미 맛 컵누들. 콜라겐이 무려 1000mg이나 들어갔다고. 진정한 자본주의 기업 니신. 덕후들도 놓칠 수 없죠. 40주년 기념으로 출시한 건담 컵누들. 4종으로 출시했는데 사면 건담도 준다고. 드래곤볼 베지터 한정판도 나오자마자 완판됐는데요. 짱구도 나오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할로윈에는 생크림을 얹어 먹는 호박 맛 컵누들, 치즈 카레 컵누들, 우유 맛 시푸드 컵누들, 랍스터 바베큐 컵누들, 녹차 맛 컵누들까지. 이 조합은 뭐지 싶은데 한번 좀 먹어보고 싶네요. 도전정신은 니신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엔 별의별 조합의 라면이 다 있는데요. 실험음식의 선두주자 영국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죽순라면. 죽순과 블랙빈 소스의 조합이라 어쩐지 짜장면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요. 맛은 짜파게티와 아예 다르다고 하죠. 뭔가 구수하면서 짭조름한 오묘한 맛? 네, 뭐 이런 라면도 있지만 영국에도 유명한 컵라면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팥누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컵라면 10위 안에 든 적도 있다고 하죠. 영국 음식이요? 진짜로 맛있다고요? 아니요. 영국 현지에서도 불호라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우와, 이건 브라질 바베큐 스테이크 맛인데요. 카레와 토마토 맛이 나면서 고수향이 더해졌습니다. 면도 두꺼워서 잘 익지 않아서 밀가루 맛이 나는데 고수향이 라스트팡. 거기다 식감은 끈적끈적. 다른 맛도 많다는데 기대는 안 되네요. 다음은 대만의 양파라면. 뚜껑을 열면 양파팩과 오일 소스가 들어있는데요. 빨간색은 찾아볼 수 없는 줏대 있는 간장 색깔. 이걸 먹어본 블로거의 말을 빗대자면 기름과 양파를 푼 물에 머리카락을 담궈 먹는 맛이라고. 대만에는 이런 기름라면이 많습니다. 밍밍한 게 기름의 감칠맛을 느낀다고 하네요. 너무 칙칙하다고요? 좀 컬러풀하게 가볼게요. 여기 두 개의 보라색 라면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 버전. 비주얼이 나쁘진 않은데요. 호랑국수인데 이것도 맛이 밍밍하다고. 다음은 싱가포르 버전. 이건 코카라는 브랜드의 라면인데요. 면을 튀기지 않고 구운 게 특징. 특이한 건 면은 블루베리로 색을 냈는데 맛은 북경오리 맛이라고.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골계 라면. 오골계 육수와 고구마 전분 사리의 조합인데요. 세 종류의 스프. 이거 어째 불길합니다. 완성본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먹기 힘든 비주얼이네요. 중국 라면은 이렇게 생소한 재료에 이국적인 느낌이 많은데요. 이거 말고도 항아리 배추절임 소고기면, 전복 계란라면, 토마토 계란라면, 계란 계란라면. 중국 라면 특징은 풍성한 토핑인 것 같네요. 라면의 원조는 아니었던 한국. 하지만 현 시점에선 엄청난 라면 왕국입니다. 2020년 한국은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79.7개로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라면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져서 맛이며 퀄리티며 세계 최고 수준이 됐죠.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으니 어우동, 너구리, 찐라면, 비벼면, 이게 뭘까요? 바로 짝퉁라면. 이처럼 해외에선 한국 라면을 따라한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중 가장 피해를 본 건 신라면.
신라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0여 개국에 수출된 대표적인 K푸드이죠. 이 때문에 짝퉁 제품도 넘쳐나서 현지인들은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이 둘 중 뭐가 진짜일까요? 네, 오른쪽입니다. 중국의 복붙 기술력 어마어마하죠. 해외에서 라면계의 루키로 떠오른 불닭볶음면, 2021년 판매량 30억 개를 돌파하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역시 짝퉁의 마수에서 피해갈 수 없었죠. 중국, 일본, 동남아 할 것 없이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천쇠볶음면이라는 이상한 한국어까지 적어놨죠. 맛은 불닭볶음면의 달달한 맛이나 감칠맛을 뺀 미치게 매운맛이라고, 일본은 엄청 매워 한국 불닭맛이라고 써놨고요. 인도네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짝퉁이 나왔다고. Anyway, 이렇게 모아보면 재밌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짝퉁의 낮은 품질로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실추될 수 있으니 시장에서 퇴출되면 좋겠네요. 피자, 햄버거, 치킨, 핫도그, 높은 칼로리로 혈관을 폭격하는 아메리칸 스타일 피자와 라면이라니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인데요. 이걸 해냅니다. 파키스탄의 피자맛 라면, 라면 사료와 가루 수프, 단출한 구성인데요. 어떤 맛이 날까요? 짜자잔! 와! 막 먹고 싶은 비주얼은 아니네요. 굉장히 닝닝해 보이는데요. 냉동 피자의 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다음은 세르비아의 치킨 피자맛 라면. 이건 오일 소스가 추가된 비빔 라면입니다. 국물이 없어서인지 쫄깃쫄깃하고 꽤 맛있다고 하네요. 인도의 피자맛 라면도 뒤지지 않는데요. 피자처럼 여러 토핑까지 더해주면 피자 대체용으로 이보다 훌륭한 게 없다고 하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햄버거 라면도 나왔다는 거 아셨나요? 미국에서 드물게 만들어 먹는 레시피 중 하나인데요. 이게 제품으로도 나왔다는 사실. 바로 치즈 햄버거 라면. 어디서 만들었게 해요? 네, 니신입니다. 자매품으로 핫도그 라면도 있다고. 또 다른 일본의 유명 브랜드 마루찬. 햄버거와 프라이드 치킨맛 라면을 각각 출시했는데요. 프라이드 치킨 맛에는 건조 치킨이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역시 라면으로 별거 다 하는 일본답네요. 아직 아메리칸 스타일 안 끝났어요. 우리 포뇨가 무지 좋아하는 햄, 이 라면과 비슷한 라면이 있었으니 영국의 베이컨맛 라면. 실제로 베이컨이 들어있진 않지만 베이컨향 시즈닝이 듬뿍 포함되어 있어서 의외로 훌륭한 맛이라고 합니다. 베이컨 쓱쓱 구워서 계란프라이까지 올려 먹으면 너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라면은 샬롯 데리야끼인데요. 멕시칸 스타일이지만 데리야끼 맛이고 미국에서 팔리는 말레이시아가 만든 라면. 이게 무슨 일이죠? 소스도 4가지, 결과물은 역시 알기 힘든 맛이라고 하는데요. 빠방이들은 아메리칸 스타일 중에서 뭐가 제일 땡기나요? 베이컨맛 라면은 한 번쯤 먹어보고 싶네요. 과자인지 식사인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초콜릿 비빔면이 있다면 먹어보고 싶은가요? 누둥. 그걸 실현한 초콜릿 야끼소바. 포장부터 다 초콜릿이다. 존재감 뿜뿜합니다. 개봉! 연에도 초콜릿을 입힌 건지 오픈하자마자 달달한 초콜릿 향이 샥! 마요네즈 대신 초코소스, 과룡점정 초코칩까지. 간장국수에 초콜릿 비벼먹는 맛이라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초콜릿 라면으로도 충분한데 여기 또 한 번 선을 넘습니다. 쇼트케이크가 라면으로 나왔다고요. 바닐라풍 마요네즈와 딸기칩이 듬뿍, 알록달록한 토핑. 이거 예쁜 비주얼이네요. 단짠단짠에 가끔 새콤함이 튀어나오는 맛이라고 합니다. 초콜릿 야끼소바보단 낫다고 하네요. 초코에 케이크까지 비볐으니 이번엔 감자칩도 비벼볼까요? 프링글스맛 라면. 두 가지 맛으로 사워크림엔 어니언과 할라피뇨엔 어니언입니다. 비비면 프링글스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이왕 먹는 거 같은 맛에 프링글스 감자칩을 얹어주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요구르트 라면. 요구르트에 토마토를 더한 토마토 요구르트 맛과 카레 요구르트 맛. 이렇게 맛을 상상하기 힘든 디저트 라면들. 라면에 중독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먹으면 라면에 정뚝 떨어질 것 같네요.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건지 참 특이한 라면들. 안구종화하시라고 짤투척하고 갑니다. 마무리. 아직 특이한 세계의 음주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 라면땅?